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니까 힘이 조금 빠져서 몸을 좀 풀고 시작을 합니다. 산세 좋기로는 울산에서 여기가 거의 뭐 넘버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영남 알프스가 앞에 쫙 보이고 이쪽으로는 성남사 있는 쪽이고 앞에 맑은 물이 쫙 흘러내려가는 여기는 여러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군군정리에 제가 와 있습니다. 길 잘 물고 있습니다. 예, 측량한 부분도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땅은 아담한데 지금 현재 요거는 임야입니다. 여러분들 임야 마을에서 위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길 잘 물고 있다. 수도 들어가 있다. 오수관, 우수관 다 되어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은, 희한하네. 희한하죠,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 예, 원래 좀 이래 희한하게 댕깁니다. 이래 댕기는 이유가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보부상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이 마을에 뭐가 있다, 이 마을에 뭐가 있다 이래서 집도 팔고 해서 저도 그 보부상 의상을 이렇게 갖춰 입고 다닙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보면은 니는 와 한복을 입고 댕기노 이러고 니가 스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보부상입니다. 알았지? 자,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예 열심히 하잖아요. 저 맞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니까 좋아요 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멀리 갔다 오면 이러면은 아이고 고생한다 더운데 고생한다 추운데 고생한다 이런 말도 해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더욱더 활력이 넘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좌측 상단, 매물번호 좌측 상단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군군정리 지목임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32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측량 기준점 여기 잡혀 있어요. 보이시죠? 예,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요렇게입니다.
저 뒤에는 아닙니다. 여기 오시면 뒤에 고추밭 있는데 여기는 돼지 다른 사람 땅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풀 자라고 있죠. 나무하고 있는데 임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수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수도하면서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전기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자락 이렇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땅. 네, 요 뒤에 땅까지 같이입니다. 요거까지. 요 나무 있는 데까지 경계가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저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서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해서 저 컨테이너 앞쪽으로 해서 요렇게. 네, 저쪽 밑에 지금 퇴비가 다 났죠? 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넓지는 않고 컨테이너 하나 딱 갖다 놓기 딱 맞다. 네. 여기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6평까지 건축이 가능하겠네요. 자, 동네는 이렇습니다.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안쪽까지 그리고 이 나무 포함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벌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제일 넓은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저쪽이 제일 좁은 부분입니다. 길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지적부상 도로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폭 보이시죠? 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반 시설은 거의 다 갖춰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전용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 전용비 내고 뭐 대지 바꿀 필요 없이 임하기 때문에 예, 바로 건축하셔도 됩니다. 마을이 이렇게 위쪽으로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전원주택들이 듬성듬성 계속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초입 부분이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예, 울산 밀양간 자동차 전용도로 그 바로 밑쪽에서 이렇게 바로 빠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쪽 위쪽이 성남사입니다. 예, 성남사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어디 있냐?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바로 전화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울산광역시 울충은 상북면 군근정리에서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토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영상 즐겁게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즐거운 프로젝트 위에 구독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